이번에 대표자의 신인왕 슈퍼라이트 그 결승전에 진출한 차정환 선수입니다. 소개하는 걸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차정환이라고 합니다. 나이는 19이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차정환 선수는 복싱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? 일단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가 건강 챙기라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저한테도 그 중에서 좀 맞는 것 같고 하면서 재밌어서 네, 이번에 결승전 앞두고 네. 이건우 선수와 재매치를 네. 앞두게 됐는데 각오가 어떻게 되십니까? 아, 이건우 선수도 진짜 일단 전적이 말해주듯이 잘하고 일단 저번처럼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뭐 지금처럼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기고 싶습니다. 네, 차정환 선수 이번에 신인왕전을 앞두고 네. 네. 이제 신인왕전을 앞두고 만약에 이제 신인왕이 등극하고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? 신인왕을 등극하고 뭐 할 수 있으면 한국 챔피언 하고 그다음에는 한국 챔피언 다음에 뭐 동양 챔피언 먹고 그다음에 세계 챔피언 이렇게 하듯이 저도 한번 세계 챔피언까지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차정환 선수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고 왜 좋으십니까? 일단 골로프킨하고 전 파케아오를 좋아하는데요. 파케아오 선수를 좋아하는데요. 일단 골로프킨이랑 파케아오 선수 둘 다 펀치가 세잖아요. 그리고 골로프킨은 어머니도 고려인 쪽이라서 더 뭐라 해야 되지? 더 이게 끌린다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있고 골로프킨은 맞으면 막 거의 그냥 가잖아요. 그리고 파케아오 선수는 일단 자기보다 큰 선수를 다 이기고 진짜 끈끈한 경기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차정환 선수는 그러면 이번에 국내에서는 네. 꼭 싸워보고 싶다면 국내요? 누구랑 싸워보고 싶습니까? 저는 한번 다 챔피언 대전 한번 나 해보고 싶어요. 아, 체급 네. 상관없이? 네. 아, 차정환 선수 이번 신인왕 배틀로얄 네. 결승전에 이미 진출해 있는데 네. 결승전에 이제 임하는 각오는 어떻게 되십니까? 결승전이요?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지금보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나 최선을 다해요. 열심히 하고 정말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팬분들이요? 아, 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런 거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됐나?